HCN 뉴스와이드에서는 제9대 북구 의원들을 소개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복현 1, 2동과 검단동을 지역구로 둔 한상열 의원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45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현 1, 2동 검단동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북구의원 한상열 인사드립니다. 이번 6월 1일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 주민 여러분들이 지지와 성원으로 제가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곳 북구에서 성강고등학교와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지역에서만 40여 년 살아오면서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대학로를 문화거리로 조성해 대구의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대학로 발전위원회 회장을 맡아 경대교에서부터 코스도까지의 도로명이 검단로에서 대학로로 변경되는 데 앞장섰습니다. 따라서 전국 최초로 대학로란 명칭이 공식 도로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복현 2동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들생고원 재정비를 위해 예산 10억을 확보하여 올 9월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들생고원이 모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현 1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일환으로 어울림 가로정비사업, 안심길 조성, 복현 어울림센터, 복자소 등을 신설하거나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과 연계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매입 부지가 정해지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작은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광교 및 수변공원의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일상의 여유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40억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단동 프로테니스장 이전 사업 추진 및 금호강 강변파크 골프장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금호 워터폴리스의 원만한 조성에 앞장서 대구의 명품 랜드마크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최근 새로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은 쾌적한 공간과 교육 환경, 생활 편의 시설 및 원활한 교통 환경이 제공될 때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들을 실천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약 이행 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저 한상열은 나무를 심고 땅을 가꾸는 사람의 정직함이 있습니다. 저는 북구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성실하고 거짓없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